오늘 시계를 하나 소개할게요. 시계. 오데마 피게라는 시계예요. 엄청 무거워요. 왜냐면요, 이게 싹다 금이에요, 금. 전부 금. 그래서 엄청 무거워요. 이 시계를 차고 와가지고 예뻐가지고 여쭤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오데마 피게 거고 가격은 거의 8천만 원 정도. 이렇게 비싼 시계 직접 본건 처음이야. 진짜 괜찮은 차인데 값. 이걸 차고 다니십니다. 그래서 제가 박스하고 한번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. 일단 차고.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이쁜데, 이게 화면으로는 별로 안 나오네. 그래서 이게 전부 금이라 놓으니까 엄청 무거워요. 제가 차면은 손목이 이렇게 돼, 이렇게. 이건 진짜 세련된 사람이 차면 진짜 고급지고 이쁜 것 같아요. 너무 이쁘죠? 이 각이랑 좀 보여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지금 원래 이게 깍이거든요.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원래 안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시계 닦는다고 뺐거든요. 자, 깍을 이렇게 종이가 나와요. 되게 각도 고급진 것 같아요.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원래 이게 시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다 빼놔가지고 시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걸 올리면 이제 자기 손목에 맞게 이제 자른 부분인데 이것도 금이라 가지고 이게 무게가 됩니다. 무게가 꽤. 그래서 제가 이거 달라고 했는데 금 판다고. 이것도 꽤 값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빼고 나면 밑에 보증서랑 손으로 하려니까 뭐지? 역사인가? 페이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개더 어디서 물었었는지 어쨌든 책이 두개 넣고요 다시 넣습니다. 왜 이쁘죠? 이게 튀면서도 안 튀는 것 같고 되게 세련됐어요. 근데 너무 비싸요. 예쁘긴 진짜 예뻐요. 데일리로도 낄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이 껴야 될 거. 가지고 튈까요? 근데 너무 비싸다. 이게 저는 거의 한 3천, 3,500 정도 갔는데 8천만 원. 진짜
괜찮은 차 한 대 까 들고 튀어야겠어. 오늘은 오데마피게 실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전 이제 도망갑니다.